먼저 오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면이 동일하게 오각형을 만들어 볼게요. 각면에 이렇게 0.5cm 정도에서 1cm 정도로 칼집을 넣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그 면으로 동그랗게 깎아서 굴려주시는 거예요. 지금 한쪽만 바람개비처럼 돌리고 있어요. 한쪽만 바람개비처럼 동그랗게 굴려졌죠? 그럼 반대편 각진대도 똑같이 당근 방향을 움직여서 동그랗게 굴려줍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꽃 모양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오각형의 꽃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럼 이렇게 패어진 데가 있을 거예요. 움푹 들어간 데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줄게요. 사선으로 중간까지 칼집을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반이나 3분의 2 정도 너비에서 그 칼집으로 사선으로 깎아주시는 거예요. 그럼 입체적인 매화꽃이 만들어집니다. 양면 다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양면 다 모양을 낸 다음에 반으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.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. 1cm 정도라면.